몸도 편치 않으신데 어쩐 일이시옵니까? 부르시면 제가 얼른 갈 텐데요. 우리 흠이 좀 보러 왔네. 볼수록 폐하를 참 많이 닮았네 그려. 예. 저 아이가 이제 태자가 될 것이네. 그 다음엔 이 고려의 황제가 될 것이네. 전하.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는가? 골밖에 여인이 낳은 아들이 황제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가? 폐하께선 나라를 다시 건국하시는 거네. 태조대왕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새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네. 나는 어려서부터 황실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네. 황실이 무엇인지도 깨닫기 전에 황실을 지켜야 한다는 책무부터 가슴에 새겼네. 그래서 그렇게 자네를 밀어내려 했던 거네. 전하. 나도 힘겨웠네. 폐하의 마음을 떠나보내면서까지 내가 뭘 지키려는 건지 혼란스러웠네. 황후의 품위를 내려놓고 한낱 질투심에 사로잡힌 여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괴롭기도 했네.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네. 그게 황실의 어른들이 알려주신 황후의 길이었네.